가려고 휴가를 냈어요. 그래서 머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은 진짜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놓은 이제 공연들을 보러 갈 건데 일단 오늘은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러 카네기홀 저녁에 갈 거고 내일은 맷 오페라로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러 갈 거예요. 지금 머리 다 하고 이제 맨하탄으로 나가는 중이에요. 머리를 많이 잘랐더니 엄청 한결 가벼워졌어요.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. 맨하탄으로 갈게요. 주는 거의 약간 문화의 주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러 갑니다. 투란도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네순도르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도 있고 그리고 무대 장치도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들을거리도 많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늦었어요. 지금 11시 반 정도 됐어요. 빨리 집으로 가야겠네요. 날씨 너무 좋다. 어제 오페라 보고 진짜 늦게 들어왔거든요. 집에 오니까 12시 20분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오늘은 밥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 거예요. 나왔습니다.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. 진짜 많이 가보고 싶었던
미시라는 파스타집? 예약하기 진짜 어려운 집인데 한 되게 오래전에 예약했어요.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갑니다. 비바람이 많이 쳤어요. 그래서 우산 막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진짜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바쁘지만 또 체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체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